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양자택일도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의 안일한 생각이 믿음을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씨앗인 셈입니다. 가짜 씨앗을 심고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상상 임신 같은 것이죠. 실제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생각 속에서만 아이를 가졌거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씨앗을 심었다면 열매가 나지 않을 일은 없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종종 당연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만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절박할 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분위기에서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고 쏟아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누가 듣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지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뿌리가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인 불명의 그런 반응을 유발하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효력이 좀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각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무한대로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효력이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 가짜 은혜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하고 또 그리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느낍니다. 그냥 은혜만 경험했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한가? 아니요. 실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친구가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동행자가 되셔서 그와 함께, 그래서 언제 만나서 어디를 가기로 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청년 집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수련회도 다음 주인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꼭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서 제가 미리 사양하지 못한 관계로 확정이 돼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웨일즈가 런던에서 꽤 멀리 가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뭐 그 근처겠지. 영국은 섬이니까 가깝겠지 생각을 하고 잘 알아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나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저희 후배 목사님이 픽업해 주지 않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 시간에는 제가 돌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시간 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다.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로 구속력이 걸렸잖아요. 그분이 저를 데려다 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최 측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엮이게 됐잖아요. 저를 한번 데려다 줘도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저희도 제자훈련 세미나 때도 초대도 했고 마요르카도 초대도 했고 뭐 이것저것 좀 걸리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슨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은원관계나 뒤끝이 걸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품앗이라든지 한번 했으니까 한번 하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럽을 방문하다가 어떻게 저하고 만나서 제가 조금 섬기기라도 했으면 꼭 한국 오면 들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굳이 연락할 일이 있다면 연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섬긴 것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될 몫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관계는 사람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가에 치는 돌멩이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씻어주고 시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불어오는 바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우연히 길가다가 체인 옹달샘하고는 다른 것이죠.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열고 내어놓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99.99999999%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0.00000001이 응답이 없으면 은혜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야 주님의 은혜는 성립하는 거죠. 한국의 유럽에서 금이 환영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 슈즈를 안고 와서 이제 A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지만 브라질하고 5-1로 치고 칠레에게는 2-0으로 이겼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손흥민이 우리가 다 좋아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 팀의 스타로서 돌아와서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잠실에서는 한 6만 명이 모인 모양이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를 꺾고 4강에 올라갔나요?
그 경기를 대전에서 한 모양인데 그래서 20년 만에 어게인 2002에서 대전에서 또 경기를 하는데 4만 명 이상이 모인 모양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6만 명, 4만 명이 모인 거죠. 물론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대안의 아들이 그렇게 장한 쾌거를 이루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이죠. 경기는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관객들은 그냥 가는 것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이 없으면 경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손흥민이 그렇게 득점왕이 되기까지 그 피눈물 나는 과정과 또 여러 어려움의 고비의 단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서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반응을 유발하고 우리들의 아멘을 유발하고 또 우리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 반응이 없다, 응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은혜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게 전부 다 가짜 쇼이거나 허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짜이든지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저를 마중 나오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옆으로 세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구속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연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시에 무슨 비행기로 어떻게 오세요? 좀 싸길래 런던 시티 공항으로 했어요. 시티 공항이니까 시내에서 가깝겠지 히드로보다 그랬더니 한 시간이 멀대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역시 싼 게 이유가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히드로 공항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아마 대개 그런 건 못 물으죠. 그래서 못 물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한 시간 더 가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목사님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안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비행기를 알아보고 히드로에서 몇 분 비행기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웨일즈로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한 시간 정도 가는데 그랬더니 웨일즈는 맞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나도 맞는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구속력입니다. 서로 구속력.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 끊고 잠적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제가 기차 타고 가든지 알아서 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한 번의 약속과 얘기가 되고 거기에 약간의 구속력이 생기니까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연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랑의 빚을 지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갚을까 응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짜는 없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 안에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러나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공짜는 없죠. 거기에 지불된 값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발하고 그 믿음은 당연히 열매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예수 믿고 10년, 20년 동안 열매가 없다. 20년 동안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한 게 고작 20년째 똑같이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 입 밖에 좋은 말 내야 되겠다. 그게 전부라면 열매가 아예 없는 거죠. 그 인생이 그냥 험한 말하고 자기 뱃속 체험해서 사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의 씨앗이 확산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설교는 시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기도할 때 어떻게든지 영끌해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다 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오니까 또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날 오니까 로마서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바라는데 응답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는데 화분 준비도 안 돼 있고 꽃을 피울 생각이 없습니다. 물 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도 하고 보살펴서 꽃을 내야 되는데 씨앗 하나 있으면 꽃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맞아요. 인생이 뭔지 은혜가 뭔지 맞으면서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짜 은혜는 없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물론 다 얘기되었던 것이고 해야 되지만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했으면 응답도 확인해라 그런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라, 확인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답을 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했고 근심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감사할 줄도 모르니 응답 받은 거니 확인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자식이 등록금도 보내고 용돈도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받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지 생존신호 좀 보내라 이놈아. 어떻게 받고 꿀꺽이니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권리가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을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예배드리고 힘들다고 말하니? 너희들끼리 잠깐 모이는 모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니? 그런 거죠. 예. 내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했건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주님께서 물어볼 권리가 없으신가요? 저희 주님은 권리가 있으십니다. 권리가 있으세요. 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상처 입어서 그나마 나 믿음 생활 안 할래요. 그럴까 봐 그래 그래 어여 그래 그래 엄마 나 엄마 때문에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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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 살 때까지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살 때부터 그럼 맞아야죠. 네가 인생을 모르는구나. 네, 체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목회자가 체벌을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응답하고 썩지 아니하는 씨앗을 받았으니 반드시 꽃을 살려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샤방샤방한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와 총명.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도대체 무슨 지혜가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사도는 그렇게 로마서 11장에서 탄식한 바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땀과 눈물과 우리들의 시간과 수고의 모든 노력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14절에 있는 대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방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 열매 맺지 않으려는 농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장사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려는 회사와 또 그런 가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기서 거기인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마음을 닮았습니다. 성결한 것, 성결한 것은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깨끗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원래 깨끗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한 것은요, 깨끗한 데 쓰려고 따로 씻어서 구별해 놓는 거죠. 잔치에 쓰려고 따로 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쓰는 거죠. 그렇게 놨다가 어디다 놓은지 모르고 묻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성결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놓고 내년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쓰임 받기 위한 지혜.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왜 내가 힘든가 하는 얘기만 하다 1년 지나버려요. 김 집사님 힘들었죠? 기도해 주세요. 이 집사님은요? 아, 나도 힘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다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별되고 언제 성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고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성결하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단계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깨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안에 심고 성별하고 구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로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예, 성령의 열매와 역시 그 유비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농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죠. 그 말은 악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불신앙을 허용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연단해서 불꽃이 철을 녹이기까지 참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기까지 참아내는 거지 불신앙을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용인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용인이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거나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그렇다고 들볶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불은 떼야죠. 여러분, 불은 떼야죠. 그래야 기회가 올 겁니다.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직분 받고 20년, 30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세상 일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그 바쁜 세상 일이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지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애워싸서 보쌈을 해가지고 먹지는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나서는 관용을 해야 될 겁니다. 기다리고 숙성이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굉장히 목가적이고 편안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의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서 확인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이, 숨쉬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수고를 하고 세상에서 받은 소명과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싸워 이기고 또 열심히 뛰고 걷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원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